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농부 월드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이런 것조차도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제대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을 마지막 수확으로 해가지고 지금 작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집게 맨 위에 있는 집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집게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토마토 빨간 거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왜 벌써 작기를 끝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토마토 상태가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아직 괜찮은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기가 좀 작아졌을 뿐이지 아직 맛도 괜찮고 지금 아직은 토마토들이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세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서 일단 빨리 접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일손이 너무 많이 부족했었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열과들이 이렇게 열과들이 일어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달려있는 것들 중에 보면 딸려고 손 대면 열과이고 딸려고 손 대면 열과이고 뭐 이렇게 녹리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터져서 얘네들이 이제 알을 얘네들이 이제 씨앗이죠. 터져 가지고 이제 씨앗을 아래로 떨어뜨려야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토마토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 상태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네, 이렇게 지금 다 말랑말랑해져 있죠. 다 녹리거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네, 조금 일찍 네, 작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키운 품종이 미니드림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을 하면서 네, 제가 뭐 농사를 잘 못 지은 것도 있고 이번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관리가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품종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있고 뭐 예, 그런 면이 조금 있네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꼭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작기는 이제 9월 10일 정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추석 전에 저는 대부분 다 정식을 겨울 수확할 거를 다 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석 전에 정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 요거 정식하는 과정까지도 해서 좀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키우는 과정들 그런 영상들 남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토양 제가 이제 전에 영상 찍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토양에서 해놓은 것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업데이트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근황 말씀드렸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